안녕하세요, 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일들은 그거는 이제 천천히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시킬 거고요. 좀 타격을 많이 보면서도 회복은 한 3, 4일 걸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있었나,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어떤 일이 이제 사람이 벌어질 때요, 전조 증세가 있어요. 전조 증세. 가장 큰 전조 증세. 제가 교통사고 날 때요, 차만 박살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증세가 어땠냐면요, 커피를 좀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기다려주세요. 아, 이 몸이 3일 정도를 좀 제대로 안 먹고 막 이렇게 차만 마시고 하다 보니까 혈소이 근데 내몸 안에 그 에너지를 많이 채워놓고 있나 봐. 그래서 애제가 굶어도 그냥 뭐. 근데 이제 그전에는 뭐야, 살이 빠지면은 막 그냥 허리살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어디가 살이 빠지는지 아세요? 얼굴. 제가요, 편집하기 싫어갖고 빨리 돌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를 싫어합니다. 편집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막 이러는 거를 제가 보니까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싫어했어요.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겐토는 잘 치면, 겐토 치면 또 애지가 또 맞더라고, 그것도. 대충, 이거 얼마가 되겠다 이러면은 또 어지간히 맞긴 맞았는데. 커피를 갈았습니다. 갈았고 커피를 내려서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들, 그건 제가 뭐 어디서 보고 들은 거 아닙니다. 제한테 일어난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오대산에서 제가 그때 20살부터 한 1년간 오대산에서 있었어요. 그때 오대산에 그 있었던 절에 그 노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기약의 동자부터 기약에 키운 동자승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한 19, 20살까지 자랐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동자승이 아픈 것도 없었고, 전혀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 지킴이 그러니까 그 집을 지키는 지킴이 뱀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짓으니 맷돌이 있는데 쭉 걸치고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더래요. 아, 얘가 왜 이래? 이 뱀이 왜 이렇게 흉한 뱀이, 이큰 뱀이 왜 나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냐고 막 성을 내면서 뭐라 했대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늦게까지 그 뱀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녘에 보니까 그 동자 20살 된 동자 스님인데, 그 동자가 피를 토하더래요. 각혈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어때,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60년도 제가 태어날 무렵이었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이 터질 때. 그때는요, 60년대 때는 뭐 그렇게 어디 큰 대형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절에서 아프면 그냥 아픈 값도 하고 뭐그 먹는 걸로서 약을 좀 쓰고 말았지. 특별하게 병원을 뭐 데려가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갖고 피를 토하길래 뭐 이래 봤더니 이제 죽은 거예요, 동자가.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가슴에 한처럼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 조짐을 그 절에서만 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선방에, 어느 선방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중년 소임자들이, 대형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개는 다 이제 사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맛좋은데 물좀 타야겠다. 조금 타야. 커피를 이렇게 한컵 철철 넘치게 탔습니다. 이쓴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제가 쓴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뭐 절에 사고가 나서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다치는 뭐 이제 스님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선방 자리에 그 사찰에 큰 지킴이 뱀이 진짜 그게 한 60m도 더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킴 엄청 크고 몸집도 이래 큰 놈인데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큰 놈이 쭉 걸치고 나와서 오후 때부터 계속 걸치고 나와 있어요. 오후 때부터. 그래가 막 수근수근 거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뒷날 거기 스님들이 밖에 외출도 안 하시는 분인데 뭐 스님의 제사라기보다는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대형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듯이 터의 주인이 죽는다든지 그 집에 중요한 인물이 어떤 큰 사고에 휘말릴 때 지킴이가 그거 나타나요. 자, 그런데 저처럼 요번에는요. 우리 집 닭들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닭들이 그렇게 벌어질 때그 전날 제가 너무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거는 누가 나를 뭐 심기를 건드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누구랑 전화 통화해서 우울적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일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 우울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제가 유튜브에도 글을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참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하긴 한데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항상 사고가 난 날은 바람 그날은 또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부는 날이었거든요. 우리가 뱀이 우리 저기 뭐야 닭들이 사고 나기 전날은 뱀이 유난히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저에만의 이제 그런 건데 아침에 안개가 너무 많이 낀 날이 나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안개가 많이 낀 날. 그리고 비가 좀 많이 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런 날도 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독사에 물린 날은 그 전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뱀이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도 비가 많이 올 거라 예상을 하고 들어왔고, 그 저랑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안개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인연이 있어요. 안개하고. 제가 일어난 저희 인생의 큰 사고들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가장 큰 사고는 아직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라서 3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리고. 다동다운 사고가 2007년도에 한번 났는데요. 그때 언제냐면 2007년 12월 19일, 뭔 날인 줄 아세요? 이명박 그분이 대통령 선거 당선된 날입니다. 나는 그때 선빵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성암 선빵에. 그 차를 선빵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차를 맡겼어요. 내가 석달 동안에 당신이 이걸 운전하고 관리를 하시오 하고 주고 들어갔는데, 그 전날 내가, 요번에 이 선거만은 내가, 나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나라를 바꾸려면 어쨌든 야당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꼭그 선거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날 선빵에 있는 스님들도 그날 이제 하루 이제 선거를 할수 있도록 그래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 차를 맡긴 분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 전날. 내일 내가 선거를 해야 할 테니 내 차를 가지고 오시오 그랬어. 그 12월 19일 날 새벽에, 그날 날은 또 유난히 또 아침에 안개가 끼면서 안 좋았는데, 아침에 이제 선거하기 전에 이제 우리 밥 먹고 이제 각자 가려고, 선거할 사람은 가고 그날은 아주 하루는 이제 공부 쉬는 날이니까. 그래, 차를 마시고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아침부터 차를 한잔하고 하는데, 내가 잡았던 딱 잔이 탁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왜 깨? 하고 딱 손을 쳤는데, 그 다음 또그큰 잔이, 커피를 내리는 커피잔 유리잔이 또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 내가 그날 컵이 3개가 깨지더라고. 그래, 왜? 그럼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뭔가 짐작이 있으면 안 좋으면 선거 안 하면 되잖아. 나한 사람 안 한다고 뭐 바뀝니까, 그게?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니야, 내는 꼭 선거를 해야 돼. 그래서 오라 그래서 결국 차를 탔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전날 벌써 조짐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 전날 다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발을 삐었어 살짝.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안 하고 이 차를 가지고 온 분한테 운전을 하시오 했는데, 그 대성암 앞에 그 돌길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막 내달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날 차가. 그리고 옆에 다른 스님도 이제 선거한다고 같이 얻어 탔다가, 스님들이 세 사람 타고 일반인이 탔는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부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계곡이고 막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뜻대로 하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뜻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달리다가 큰 바위에다가 꽉 처박히는 거야. 근데 사람은 아무도 안 다쳤어. 차만 박살이 나, 차만. 그렇게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그 집안에 사람이 죽는 그런 큰 일이 있는 날은 지킴이가 출연한다. 분명하게 출연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키우는 개들이요, 어떤 짓을 하냐면, 요번에도 우리 닭들 전부 다 죽기 전에 우리 개들이요, 오후인데, 뭐야, 늑대 소리를 내더라고, 늑대 소리. 아니, 야들이 왜 늑대 울음을 불지? 울지? 걔들은 늑대 울음 울죠. 앞에는 바람은 불죠. 내 마음은 울적하죠.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외롭다고 위로해줄 사람 없죠. 에휴. 그래가지고 닭을 잃고 나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말 못하는 그 짐승도 하나 지키지 못한 이 무식한 이
대갈뱅이도 막쫙뭐뭐뭐 그냥 뭐 에이 그 머리를 왜 깎았냐 내가 속으로 내가 내보고 욕했습니다. 뭐 흔들어서 머리 깎았나? 어? 네가 그것도 못 챙기고 너희 씻고도 못 챙기면서 어디 남 앞에다가 아는 소리하고 떠들고 있어. 이미 입을 그냥 꼬매 뿌릴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간은 막 꽁꽁꽁꽁꽁 말다가 오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또 본보기가 돼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리고요, 꿈에도 현몽한답니다. 꿈에도. 야, 정신 차려. 이렇게요. 그래서 한 해예요. 좋은 일도 따라 들어오고요. 악한 일도 따라서 연달아 들어와요. 악삼재라 그러죠. 악삼재라는 것은 삼재 기간에 세 번을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좋은 삼재도 있어요. 복삼재도 있어요. 복. 복복자를 써서 밭에 먹을 만한 게 있는 거. 삼재가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운명상 올해는 안 좋은 일을 세 번을 겪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차츰차츰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 저는 그래요. 저는 안개, 큰 비.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부부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동침을 하잖아요. 동침. 그때 큰비 오는 날, 큰눈 오는 날, 큰 바람이 부는 날, 그런 날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주 추운 날, 아주 더운 날, 이렇게 기후적으로 어떻게 인간한테 타격을 줄 만한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그런 거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기들 자손, 어? 만들 거라고 뭐그안 맞다는 거. 그럴 때 삼가해라. 삼가하라고. 제가 좀 자존심이 셉니다. 남 앞에 아프단 말을 좀잘 못하는데. 아,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프단 말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프다. 아니, 요번에 제 구독자 중에 외국인 분이 한분 들어오셨는데, 아니, 뭘 보고 들어오셨는지, 강의만 하면, 참, 이거 뭐, 아이, 뭘 해야 되나. 말안 하고도 이렇게 하는 게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스위트. 저도 먹어야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시하게 이것저것 많이 챙겨 먹고 다시 힘을 내갖고요. 우리 집에 갈리지게 있는 900평은 공동체에서 뭐 필요한 그런 농작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제가 단체에 들어갔어요. 유기농을 하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농사도 짓고 같이 또 좋은 걸 판매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농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농꾼으로 이제 농사 짓는 하동 지역에서 제가 농사 짓는 농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그 목사님도 계시고요. 스님도 있고요. 선교사님도 계시고 뭐 종교는 다양합니다. 제가 누가 저번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 무슨 뜻이냐고. 바람이 뭐 그물이 있다고 바람이 못 지나다니겠습니까? 종교가 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개신교, 무슨 교 모든 걸 통틀어서 내가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그 상대 안 하겠으며 신부라고 수녀라고 상대 안 해갔으면 종교 초월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남과 여에 대한 생각을 난 버리겠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죠? 나는 남자라 계속 못하고 여자니까 나랑 해야 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건 자유롭겠다. 성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하나에 국한되지 않겠다. 세계적 우주가 뭐, 진짜 세계 일라 아닙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인드라망이 모두 다 연결돼서 다, 하나로 다 똘똘 뭉쳐져 있는데, 뭐, 나,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뭐, 그렇게나 하지 않겠다. 어디 세계 방방곡곡, 뭐, 어디나 다 자유롭게 나는 다니겠다. 이 바람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죠? 인종, 색깔, 흑인이니, 백인이니, 뭐, 어? 황인종이니, 뭐. 그런 거에도 자유롭겠다. 그리고 부자다, 가난하다, 뭐, 그런 것에도 벗어나겠다. 전 종교부터 나는 일단 내가 종교 내가 기, 부주, 나 불교니까 뭐 나는 불교에 뭐 어? 부처님 말씀만 따르고 뭐 거기에서 경만 읽고 거기서 참선만 하고 수행자다운 수행자로 살겠다고 했다면 제가 거기를 벗어나서 혼자서 농사짓고 살지는 않았겠죠. 그 불교라는 그런 참 아주 안정된 거기에서 참 해주는 밥 먹으면서. 나이가 이제 30년, 법납이 한 30년 되면 저도 어른급인데, 그래도 받아먹고 말이야, 편하긴 하게. 아유, 이 먹고.